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. 그렇게 엇나가는 애들 많이 봤어요. 우리 애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. 제가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. 삼촌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삼촌도 무서워. 그러니까 울지 마. 제발 좀 울지 마. 네 이름은 지혜야. 기쁠지? 올래. 너한테는 기쁜 일만 생길 거야. 너한테는 희망만 올 거야. 아무도 널 다치지 못하게 할게. 삼촌이 그렇게 할 거야. 꼭 그렇게 해줄게. 나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나 조용히 좀 해. 위층 애들이 다 듣겠어. 재영아, 이 오빠가 드디어 천차장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. 그래서 축하해. 뭐? 당신 승진했어? 네, 멀지 않았다 그랬지. 언제 됐다 그랬냐? 당신 귀 좀 팔아, 귀 좀. 왜 자다가 당신 귀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. 성취돼갖고. 뭐야 그 큰 소리야? 아버지, 제가요 드디어 황금줄을 부여잡았습니다. 이 천명관이 괄시와 천대의 세월에서 자유와 광명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다, 이 말씀입니다. 그만하고 잠 좀 자죠. 아버지, 제가요 대표님 아드님이라는 줄을 잡게 됐다, 그 말씀입니다. 대표님 아들? 그 유학 갔다는... 그렇지. 지금 대표님도 나만 믿겠다고 하셨어.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겠다고. 아, 진짜? 주희야, 뭐하니? 아버지 피곤하신데. 아빠, 얼른 들어가요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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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, 이게. 그래. 응? 고모, 꿀물 좀 부탁해요. 여보, 들어가. 아니, 뭐라. 조심, 조심. 나 이런 사람이야. 알아서 기어. 이게 오냐? 예, 아저씨. 좀 늦었습니다. 태평아, 너도 술 마셨어? 누나. 기분 좋아서 좀 마셨지. 아저씨. 뭐냐? 아저씨. 그래, 이놈아. 저... 희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아빠, 엄마 생각 안 나게 해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. 알지. 태평아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부족해도 못나도 제가 키울 겁니다. 끝까지 제가 책임질 거예요. 올라가 쉬어라. 내일 얘기하자. 예. 안녕히 주무세요. 아버지, 제가 좀 따라가 볼까요? 내버려 두어. 좀 쉬게. 희래야! 희래야! 왜 이래! 술 냄새 또 술 마셨어? 그래, 이 기집애야. 마셨다.